저는 이 책에서 보면 낸시 노먼이라고 하는 분이 Thanksgiving 노트라고 하는 걸 작성해 보라고 권유를 해요. 감사 노트가 뭔가 하는 건데, 사실 이 낸시란 분이 이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인생의 먹구름이 촥한 거예요. 당장 이혼하고 나니까 직장도 없죠. 또 경제적으로 누가 날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또 내가 이혼해도 막 나가서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외로워지고 사람과 만나는 거리가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낸시한테 이런 얘기한 거예요. 낸시, 당신의 인생에서 이미 어그러진 것들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어제 일이에요. 이제부터는 잘 되고 긍정적인 것, 파지티브한 것을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매일 듣던 말이에요. 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도 매일 충고해줬던 얘기인데, 그날따라 그 말이 확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잘될 일이 뭘까? 또 내가 즐거운 일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차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그러면 스쳐 지나가지 말고 한번 기록을 해보자. 하루하루 노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는 굉장히 큰 덩어리를, 빅 이벤트를 감사하다는 걸 써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것이 써게 되느냐. 아주 사소한 것까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출근하려고 차에 탁 가서 시동을 걸어요. 부릉 걸리죠? 당연한 건가요? 근데 어느 날, 걸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배터리가 아웃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김포공항 가서 제주도 갔다 와서 딱 시동을 걸었더니 제가 미등을 켜놓고 갔더라고요. 안 걸리더라고요. 그때 불평할 수 있죠. 근데 뒤집어 보세요. 매일매일 시동 걸 때마다 부릉 부릉 마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감사로 나한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하게 가는 거죠. 그때 난 감사할 수밖에 없어. 또 나갔는데 러시아워예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막힐 때 화가 나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 쓸데없이 나오냐라고 말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바쁜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같이 있고 그 바쁜 사람 나랑 같이 있는 거예요. 한가해서 집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바빠서 일하러 나가는데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서 그것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노트를 해보고 나니까 이분이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야, 나 자신을 놓았던 패배의식, 고립감, 그다음에 잘 될까 하는 의심스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야, 나도 할수 있어. 나한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 감사가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하는 환경들이 나를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이 너무 풍성해졌다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할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감사의 노트를 일기를 써보는 게 좋은데 요새는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저는 핸드폰에는 노트를 활용을 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생각하는 거는 다 잊어먹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때 내가 뭐 생각했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전 그때마다 그 생각을 잡아서 머무르게 해서 노트를 펴놓고 씁니다. 일정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하고 쓰고 나서 한 이틀 뒤에 다시 그거 봐요. 내가 이런 것까지 생각했는데, 그걸 내가 생각했지? 그러면서 슬며시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삶이 더 감사로 가득 채워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행복이라고 하는 조건을 건강, 부, 뭐, 잘 되는 거, 지위의 상승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감사의 조건은 아니라 생각하고, 그거 쉽게 말하면 부수적인 따라옴이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직급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를 운영을 했는데, 저 원장도 하고, 관장도 하고, 무슨 회장도 하고 하고 있는데,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당신 회장이잖아, 관장이잖아, 뭐, 이렇게 회장이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2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1월 1일 딱 됐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젠 전화 안 오겠구나. 감사 안 받겠구나. 사실은, 그 자체도 불평할 일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30명, 50명의 직원을 책임져야 되는 일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일부러 감사하고 노력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잊고 그 일이 올라오게 되면 그 일을 또 감사하고 성취하게 되고 그 일을 또 자유롭게 되면 또 자유롭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과 감사와 그런 세상적인 성공과는 관계가 없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감사할 수 있는 삶. 요새 실제로 말하면 저출산 문제가 많고 결혼을 안 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 언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기까지 교육하는데 교육비가 뭐 1억이 얼마이 들더라, 2억이 들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뭐냐면 저출산이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조장했죠? 자기가 조장했어요. 저희가 자녀를 키울 때 몇 억이 들 거라고 계산하고 애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합해보면 금액이 되겠죠. 근데 돌아보면 이런 큰 금액이 나한테 언제 생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하나 축적이 돼서 어느 날 자연스럽게 결과가 쫓아오는 거지. 그 결과로 축적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뭐 노력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감사하기보다는 아마 번아웃 되고 실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살다 보면은 불의한 사고로 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겠고 때로는 나보다 누군가 먼저 떠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보는 일도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 친구 중에 먼저 떠난 친구도 있고 뭐 이런 참 많아요. 그 순간 너무 힘들죠. 돌아보면 사실은 그것이 뭐 어떤 일이나라고 할 때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순간에 내가 존재한다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또 헤어짐에 있는 그 사람을 또 위로할 수 있는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또 감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오히려 다른 의미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낭망할 수 있는 사건도 있지만 그 낭망할 사건에도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고 갑자기 잘 되는 일에도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로또가 당첨이 됐대요. 그리고 신기한 거예요. 로또에 당첨이 돼서 어떻게 씁니까? 우리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 어떻게 써? 했더니 저 그 다음날 다 썼어요. 그래요. 아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썼어요?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로또가 당첨이 돼서 이자 내고 하니까 뭐 다 세금 내니까 한 7억 8억이 남더래요. 그 8억을 딱 보니까 당첨이 돼서 너무 좋았는데 딱 보니까 8억을 노린 사람들이 너무 많더래요. 주변에 한 뭐 2, 30명인데 합치니까 30억이 되더래요. 그래서 딱 8억 가지고 한 이유가 누구한테 얼마 주고 하고 다니 자기 돈이 없더래요. 딱 나눠주고 딱 끝났더니 그렇게 자유의 행복감이 있더래요. 그분들이 자기를 보면서 그때 당신이 그분들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7억 중에 한 3, 5천 줬는데 넌 그래도 6억 5천 남지 않냐 라고 말을 하더래요. 사실은 한 푼도 안 남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자기 보고 항상 더 많이 있지 않냐 라고 말을 하고 나는 더 나눠줬는데 마치 아직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당첨된 것보다 나눠주고 나니까 더 행복하더라고. 그리고, 야, 저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가능한 것 같아. 그분이 그 얘기하면서 딱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분 직업이 운전기사예요. 난 그런 거 보면서, 모든 삶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사실은 나한테, 오늘 당신은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살아갈 날이, 여기도 깊은 의미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알차게 갑자기 살 수 있는 생각.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